자, 뭐 과연 이런 걸 우리가 퀴즈까지 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뇨! 이것 때문에 그건가요? 아니 네. 뭔가 추임새는 많아요, 항상. 예, 약간 네. 뭔가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네. 이제 몸과 이 약간 그런 추임새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뇨 할 때 그 발이 그래도 9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리보다 상체 쪽이 조금 더 유연합니다.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유연한지. 아, 일단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웨이브 한번 해봐요. 웨이브 짧게 한번 보여줘요. 예. 네. 봤죠 여러분. 이게 어깨가 이렇게 물결을 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각이 지지 않잖아요. 팔이. 요런 유연함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보실 그 영상에서 과연 불멸이 땅에 손을 닿을 수 있을까? 요것이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퀴즈가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가가 곧 그만두던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아이디어를 다 소진해서 아 정말 액터 못 해먹겠다. 그렇죠. 이제 또 먹는 거는 이제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담당 PD가 굉장히 또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쵸. 아이디어 딱 제때 제때 그 안 내면은 바로 파이어 나가거든요. 왜 안 했어요? 왜 준비 안 했어요? 네. 네. 이런 느낌인가요? 성대모사진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참고로 PD님은 여자입니다. 네. 남자라면 이런 톤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또 이제 미모의 PD. 네. 아, 제가 굉장히 네. 그 뭔가 왜 입을 떨어요? 그 열성적으로 뭐요? 네. 아니 외모 이쁘단 얘기를 하는데 뭘 죄송해. 좀 있으면 이제 또또 네. 또 많은 또 이제 그게 있으시잖아요. 또 경사가 많으시잖아요.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경사가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어떤 정답 댓글을 스포티비 게임즈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글들이 좀 올라왔는지 저희가 좀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좀 느낌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멸림 날씬했을 때 모습이 궁금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소세지 29개 킬 이후에 몽쉘 13킬이었나요? 아 몽쉘 몇 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아무튼 엄청난 눈물이 불멸. 자 오늘 댓글이 18개나 벌써 달렸어요. 아, 댓글이 많이 달리네요. 네. 자 준비 동작을 보시면 허리 유연함과 상관없는 무릎의 유연함과 과시하고 계십니다. 저도 체중이 100kg 넘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무릎 또한 아주 유연했습니다. 그러나 허리는 중간 타워의 방해로 유연함과 상관없이 안 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실패입니다. 아 이분 정말 체계적이에요. 마지막 인사도 했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 네. 물론 이제 유연하지만 그 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차가 가는데 네.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못 밟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나는 내려가라고 하나 이 배에 걸리면 결국 거기서 차는 멈춘다. 아니죠. 배를 유연성으로 좀 집어넣고 이제 내려가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묵 소세지 29개 아니었나요? 28개를 먹은 후 살이 쪄서 배에 걸려 못 갈 것 같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미 소화됐어요. 네. 그리고 발차기 하시는 거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군요. 맞아. 이분이 중요한 게 농다리예요. 그 여러분 허리를 숙여서 찍는 게 이게 유연함도 유연함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아야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다리가 길면 우리가 그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불리한 거죠. 너무 유리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 여러분 변수가 있다면 그 짧은 다리 여러분 아비할 때 다리 보셨죠? 그 다리 길이가 길지 않았으므로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전 학교 다닐 때 안 된 키가 너무 작게 나와서 고민이었어요. 그 콤플렉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자 다 틀렸다 안 될 거다 왜 다 실패밖에 없죠? 예, 저 한 분이네 김시현님이 불멸의 자신감을 믿어서 한 표 던졌고요 그리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에 살 빠졌으니 한 번만 좀 이분 다 틀린 거예요 박소영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정답을 원했지만 한 번도 저분 저거 뭐 이병욱님 뭐죠 이거? 이병욱 씨가 지금 야... 포토샵으로 이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 대단한데요? 이분 드리고 싶네요. 그냥. 이병욱님. 네 이병욱님 먼저 드릴게요. 정답과 상관없이. 네. 이병욱님 엄청난 퀄리티의 페이스북 댓글. 아 이런 분들 저희가 또 되게 좋아합니다. 저 다리 길이 길잖아요. 이게 길어요? 긴 거 아닌가요? 잠깐 몇 등신이야? 2, 3, 한 5.5등신 되시네요. 이 영상이 나오네요. 아니에요. 저거는 약간 머리 이렇게 아니죠. 둘, 셋, 넷. 잘 보면 6등신. 아, 저도 한 7등신 됐.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느린 화면을 보니까 아비할 때도 다리가 다 안 펴지는데요. 빨리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네. 정답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두 경이 끝나고 저희가 클로징 때 다시 한번 다 검사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남겨주셔도 됩니다. 순간 뭐 정신이 훅 빠졌다가 들어오네요 지금. 네.
자, 3경기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3경기는 이제 대시와 널 아직은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경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은 페이스북 가서 꼭 보세요. 굉장히 정성이 깃든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건 또 노력이니까 잘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다요. 아, 저도 다요. 손바닥 다요. 저도 다일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럴걸요?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혹시나 높아시면 드리는 말씀인데 네. 앞으로 손을 찍다가 뭐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몸개그하면서 닿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소합니다. 아, 일단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설마 또 앞으로 고꾸라지는 연기 들어가면서 닿았다. 에이. 진짜 이건 아니길 빌게요. 제가 아니. 정말로요. 아니, 또 뱅카드가 나오네요. 네. 아닐 지금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시 팀도 벤이 혼란스럽잖아요. 아, 이거 약간 그만큼 많은 팬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약간의 퍼포먼스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퍼포먼스는 네가 했고요. 근데 지금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 일단 벤만 보면은 브루스 안전하게 벤하고 그리고 네. 엘리셔까지 네. 일단은 벤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타르곤님이 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요? 근데 둘 다 거기서 거긴데 왜 멸하제만 곤란하게 하냐. 거기서 거기. 예. 아니, 퀴즈가 불멸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저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와의 관계는 엄청난 어떤 나이 차이와 엄청난 연차 차이와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액토는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아,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 동네 형 같은 느낌과 그렇죠. 여러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 동네 형 동생 관계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곤란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때 악감정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혹시 있어요? 모르죠. 뭐 본인 집에 가서 인형에 제 얼굴 사진 붙여놓고 찌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자, 하랑입니다. 자, 일단 뱅카드는 카를로스 제일 두 장 다 쓴 거는 게리모 선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네요. 네. 근데 거의 반에 물약 선수가 깔끔하게 디아나 먼저 가져가고 상대가 레이튼을 뽑든 뭘 뽑든 간에 우리가 디아나로 막아내면서거나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게끔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요즘 문제가 게리모어의 제이만 밴을 했을 때 경기력이 안 나온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모든 팀들이 노림수로 가져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딜 제이나 카를로스를 많이 하니까 거기를 좀 막아내면은 아무래도 팀 그 특성 자체가 좀 사라지는 면이 좀 있지 않냐. 그런 걸 좀 노려서 카운터를 많이 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죠. 아, 근데 분열이랑 저랑 비슷하다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상처받으신다고요?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아, 잘생기긴 분명히 잘생겼죠. 몸이 비슷하다는 게 그게 싫어요. 다른 건 다 너가 이겨도 돼요. 그거 하나만큼의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몸도 괜찮은데. 아, 제가 몇몸 차이 얼마나 하는지 얘기해도 되죠. 몸무게 차이. 아,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클리브입니다. 자, 일단은 조합 자체가 대시팀 같은 경우에는 네. 깔끔하게 가져갔어요. 앞선에 찌는 선수가 도일까지 가져가고 지금 치즈알밥 선수가 웨슬리 가져갔다는 거는 어쨌든 상제 조합이 두기 선수가 기본적으로 멜빈유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멜빈 맞습니다. 가져가고 한이다른 선수가 뭐 하랑이나 뭐 윌라드나 뭐 빅터든 뭐를 가져갔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알밥 선수의 웨슬리가 있다면은 좀 딜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온 것 같거든요. 웨슬리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고각에 따른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그 힐킷을 통해서 탱커들이 좀 고레벨이 됐을 때 그 아찔한 장면에서 구원해낸 장면들 그리고 시야 플레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쓰죠. 그리고 경기 역시나 뭐 지원 폭격 자체가 딱 섰다면은 네. 그러니까 적군 입장에서는 흩어져야 되잖아요.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 대회 때 많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자네트가 물렸는데 거기에 지원 폭격 써버리면은 아 이걸 잡았다가 나도 죽겠는데라는 생각에 네. 딜을 못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게 드렸냐면 어떤 분들이 웨슬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엘리가 또 이것도 문성질 큰일 하나요 이거? 이 남신정지 선수가 저번 경기에서도 엘리 했는데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뭐 무너지고 이런 느낌이 났는데 이번에도 엘리 꺼내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엘리 자체가 어쨌든 앞에 제레온 레키엠 후에 아까 같이 벨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별똥별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상대의 대시팀에 지금 도일이 있는데 이 도일을 뭐로 막을지 엘리나 멜빈이나 하랑은 굳이 뭐 이렇게 매즈기가 이렇게 있는 게 캐릭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제레온이나 스텔라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일에 자넨트에 디아나의 미셸의 웨슬리 굉장히 좀 이색적인 조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나오는 조합이기도 한데 이게 대시팀은
확실하게 본인들 컬러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미셸이 도토키고 지금 자네트가 방버프까지 둘러서 나오는 이유는 내가 안 죽고 안전하게 버티기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슬리 지원 폭격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들어갔을 때 충분한 딜링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네. 판단하에 이런 조합을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근데 널팅 같은 경우에는 3원 딜이거든요. 이 3원 딜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까다롭게 자네트 진입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그걸 도일이나 디아나가 풀어줘야죠. 네. 공간을 만들고 단단한 어떤 탱커들이 문을 열어줬을 때 정확한 지원 폭격과 더불어서 미셸의 도토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계 저를 하랑의 이니시에이팅, 멜빈의 라인전, 엘리의 고각에 따른 스킬샷 그리고 제레온과 스텔라도 뭐 제레온은 뭐 뒷근이 좀 있는 캐릭이고 아, 그렇죠. 레이튼처럼 후반에 딜탱 느낌으로 레퀴엠, 템페스터 잘 들어가면은 충분히 다수의 적을 딜링 넣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데링 선수가 뭐 스텔라는 이런 부류 좋아하지만 전판에도 제대로 이게 스텔라를 뽑았지만 그게 좀 본인의 그 효과를 발동 못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어를 키고 맞추는 걸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기어 플레이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너른 3패 대신은 4패입니다. 자 이번 경기라도 잡아야 가능성이라는 게 열려요. 이번 경기 지면 거의 뭐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대시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면 5패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패를 끊어내고 4승 4패까지 또 만들어내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만큼 이번 경기 대시팅은 더욱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4승 3패. 3패.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예, 7경기 네. 밖에 없어요. 그래서 4승이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3승 4패 뭐 동률 이런 거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또 재경기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대시팀 일단 3승은 해야 되네요. 어쨌든 지금 이번 경기 지면은 2승으로는 네. 어디 가서 대화 안 되죠. 이번 경기를 이겨야지 그나마 네. 4주차까지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드렸던 게 대시는 이번 경기 지면 거의 시즌 아웃이고 널팀도 졌을 때 사실 4패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하율 아니면 완전 하위권으로 이제 밀려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만큼 두 팀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3승 4패 뭐 3자 동률 이런 거 아닌 이상 힘들거든요. 저 그러기엔 또 상위권이 준비 또 승을 또 많이 쌓아나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2위가 거의 전승을 하면 아래쪽이 재경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좀 약간 그렇게 되면은 후반에 4주차 때 또 이제 약간의 또 피비 뒷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 그만큼 이제 요즘에 좀 네. 힘드세요? 아, 이제 좀 약간 좀 가을 타는 것 같아요. 피비린내, 가을의 피비린내요? 가을. 좀 뭐 이상하긴 한데 와중에 일단은 동일이 네. 근달을 끼고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넣는 효과를 가져도 피비린내 날 뻔했는데 네, 네,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앞에 도일이나 디아나가 이런 식으로 근달까지 키면서 둘이 같은 곳을 푸시한 이유가 지금 부기 선수가 바이퍼 계속 깔고 뒤에서 하랑이 백업해주는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대시팀은 지금 자네트를 이용해서 딜을 넣을 만한 구간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셸이 바위 굴리기로 지금 적 타워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지금 뭐라 견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찌느노 선수나 지금 앞선에 탱커 두 명이 좀 압박을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중앙 타워를 먼저 부수기 위한 설계죠. 자 그런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찌느노 선수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일단 자네트 돌리고 자네트 자네트 오 센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지원 폭격. 이야 방금은 마지막에 안 넘어뜨리고 빠져서 다시 자발레타 넣어주면서 아~ 지원 폭격까지 기다렸어요. 게리모어의 이런 플레이 이게 게리모어 저거 아 게리모어 얼마만입니까 이런 장면. 아 이게 로즈 드라이브 쓰고 나서 그냥 넘어뜨렸으면 마지막 스킬이 딱 맞았더라면은 그냥 바로 다운되면서 핵 연계를 뭐 들어가긴 대충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자 이래서 웨슬리 하는 거예요. 연계 바로 뒤에서 고각으로 때리니까 와 이거는 그래서 방금 게리모 진입 이게 찌느노 선수가 먼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는데 또 버텨내면서 결국 지금은 별똥별도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또 우리가 저런 걸 봤다고 자네트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 자네트 좀 힘든 캐릭이죠. 네. 와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액투를 네. 보는 거죠. 이 맛에 요런 장면 하나 보려고 우리 보통 로즈 드라이브 써도 뒤에서 백업이 없잖아요. 궁을 썼는데 나머지 4명이 본진에가 있는 네 매직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근데 결국엔 대시팀의 탱커들이 피가 체력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네. 잘 싸웠어. 오! 오! 뭐 말만 하면은 한 번씩 터뜨리는데요? 네 말 조심하세요. 아유. 힘들다고 하면 바로 역전하잖아요. 아유, 바위 굴리기가 네 진짜 제대로 된 바위였습니다 이번에. 네. 아 1타 2피
이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멜빈도 있고. 아우 이거 조심해. 어 지금 하나 마무리해요. 아니 주변에서 아니 지금 방위에 밟혀가지고 하나 퇴근이고요. 아니 주변에서 이러면은 탱커처럼 회복하면서 이거 이득 보죠. 아 이러면 뒤 하나 입구해서 홀딩 충분히 하면서 딜까지 넣을 수 있죠. 중앙 터 밀고 이러면 멜빈의 장점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어, 방금은 아 지금은 그래도 지금 앞에서 이대니 선수가 버텨주면서 별똥별 쓰고 있긴 한데 별똥별이 무한이 아니거든요. 자 이러면 게리모어의 자네트도 맹활약하고 있고 뱅카드를 썼는데도 이런 식으로 찌리력이 나온다면 일단 개정나신! 자 호랑이가 물고 자 일단 개정나신! 아 네메시스! 자 네메시스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주긴 했는데 여기서 디아나가 뭐 풀어주면은 그대로 또 대시팀 밀릴 수 있어요. 자 물약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게리모어 빼야죠 뒤에 별똥별. 방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타워를 딱 부수고 빠르게 빠져 볼만도 했는데 그걸 널팀이 지속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바로 뒤에 하랑 군까지 연계가 됐던 것 같거든요. 괴력난 시즌에도 큰일 했어요 이번에. 저 호랑이가 이번 시즌에는 마스터즈에서 하랑들이 대부분 궁을 잘 맞춰요 지금. 네. 또 약간 좀 궁 자체가 판정이 또 좋아졌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뭐 궁 링 찍어 나가면서까지 범위 늘려서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선수들도. 자 사실 뭐 미셸에 의해서 바위에 굴려서 하랑이 잡힐 때마더라도 야 이거 큰일났다 싶었는데 먼저 태그를 했다 하랑이 돌아와서 그런 또 괴력난신을 반성의 괴력난신. 그러니까. 아깐 내가 미안했다 이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널팀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리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궁 빠지니까 지금 대시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볼만도 한데 이거는 오히려 또 탱커피가 많이 빠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밀고 반대편은 또 멜빈이 밀고 있어요. 저 지금도 능파로 빠르게 지금 데려오는데 이거 찌는 선수가 근다 못 키는 와중이면은 하랑이 아 일단은 다시 한번 로즈 다이브! 또 지워프가 가나요? 둘 그 왼쪽에 지원이란 식으로 자 일단은 무적 타임이다. 원딜이 지원포께서 맞지 않았고 제리오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앞라인을 때렸으면 그쪽 정리될 수 있었는데 아예 퇴로를 차단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미셸의 바위가 이런 식으로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어쨌든 뭐 기어를 켜도 기본적으로 지원 폭격도 들어가고 이미 로즈 드라이브에 넘어져서 진영이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표 선수가 안정적으로 딜링을 또 넣을 수 있는 각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두 번 다 연속 대시팀이 이긴 그림은 앞에서 탱커가 버티면서 물리는 느낌이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게리모어 선수가 로즈 드라이브로 홀딩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치즈아이밥 선수가 지원 폭격까지 넣는 그림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 전 성공했으면은 대시팀도 좀 생각해봐야죠. 이거 우리가 물리면서 싸워도 자네트 강만 나오면 홀딩도 되고 다 될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물리면서 싸워버리면은 어쨌든 하랑이나 엘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딜링을 넣는다는 게 좀 무섭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디아나가 먼저 KG를 연계해서 홀딩 후나 그런 면에서 한타를 하는 게 그래도 대시팀이 좀 더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네. 자 그런 식의 플레이가 돼야 되고 역시나 이런 교전 능력이 있다 보니까 물론 글로벌 코인은 차이가 없어요. 저 그냥 교전만 많이 했죠. 서로 네. 그냥 티격태격 한 건데 뭐 서로 타워도 다 밀었고 당장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레벨 차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번 트롭 싸움에 더욱더 힘을 부릴 수밖에 없죠 두 팀이. 자 뭔가 되게 유리해 보였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기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레그란 패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직까지 탱커들이 지금 이바지가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도일도 19렙 디아나도 17렙 지금 그나마 제레오는 22렙까지 올리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좀 더 단단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옆구리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약 들어오고요. 자 일단은 잘 빠져나갔죠. 자네틀만 돼요. 자 여기서 근데 제레온이라도 마무리하면 모르겠는데 마무리 못 시키면은 자 빼고 그리고 미셸에 들어오고 안쪽에 찌려놓. 자 일단은 지금 아직 이게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원희 선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그래도 5대 4 구도로 대시팀이 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바위가 굴러갑니다. 괴력난신 잘 들어가겠는데 일단 지원 폭격으로 살짝 딜로스를 유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대시팀. 바위 때문에 딜이 안 돼요. 골목에 미셸은 진짜 강하네요. 괴력난신이 잘 데려왔지만 오히려 데려와서 아군을 잃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데려와서 엘리트까지 뭐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대시팀이 지금 알바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게 그 중요한 포인트에 핵을 맞추든 못 맞추든 어쨌든 골목 라인 안쪽으로 지원 폭격으로 약간의 상대가 좀 빠지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계가 좋습니다. 자, 이대리 선수가 약간 무리한 듯한 느낌인데요. 자, 그래도 빠져는 나가요. 근데 이건 제레온이 또 굴리 반대편 길을 막음되죠. 저기 또 바위 굴리기 들어오고 하다 보면 아 원희 선수가 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케이지까지 들어가면 마무리죠. 아 이대링 잡히고 피
피해를 누적시키는데요. 일단 골목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걸 지금 자네트도 들어왔고 이제 찌는 후가 마무리돼서 4대4긴 합니다. 진짜 발포가 열일해서 딜을 좀 넣긴 넣었어요. 방금은 좀 엘빈이 프리딜각 나죠. 이거 엘리까지 살짝 무린데요 지금. 아 또 어든이들 이렇게 내주나요? 자 지금 긴급 헤비도 빠졌기 때문에 웨슬리도 마무리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아요. 자 별똥별 떨어졌고 여기 알바 무빙 아, 하지만 멜빈이 또 잡기로 센스있게 풀어주네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레온이 끊겼으니까 5대4구도다 이거 순간적으로 앞에 탱커 들어가면 이번에도 자네트가 순간적으로 홀딩도 넣고 딜까지 넣기 위해서 골목에 같이 진입각을 좀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멜빈이 프리딜각이 완전 나와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 뭐 크게 재미를 못 본 것 뿐만 아니라 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을 벌릴만한 타이밍을 길게 싸우다 다시 한번 만회하는 이득권을 내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그림 자체가 이 네그람의 하얀 거는 결국에는 무인이 조금 더 단단하게 아 지금도 괴력난시 자 괴력난시 게리무어 배달 두기 그쪽에 별똥별 떨어지고 게리무어 잡기에 직전하지만 멜빈이 먼저 끊기면서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굴리기 들어가면서 멜빈 마무리되고 자네트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레온 잡고 후방타워에 조금 더 이득을 챙겨나가는 게 대시팀이 가장 좋은 그림 같거든요. 자 돌아온 게리무어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준비 선수도 이 원딜라인 쪽에서 백업이 진짜 좋네요. 지금 알바 선수도 그렇고 지금 준표 선수도 그렇고 스킬 주 스킬들이 제대로 적중해 주면서 지금 멜빈도 마무리했습니다 아까. 자 역시나 미셸의 존재감이 이런 거죠. 상리를 다 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러면서 퇴로를 끊었고 자네트 기동력에 이어서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네트 게리모 선수 같은 경우에도 1장 1무만 가고 확실하게 방을 타고 있어요. 이제 웨슬리 힐킷도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끊겨버리면은 이제 4대5 구도가 나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버티는 위주로 네. 홀딩을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상대가 3원딜이라 딜이 세거든요. 그쪽 순간적으로 네. 뭐 괴력난신 아까같이 맞아서 물려갔는데 내가 3장 2모에 1티 1바다 이러면 그냥 마무리 됐을 거예요. 네. 아까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있는 레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셸 같은 경우에는 2장 2모 또 미셸이 또 2메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예 다 2만 다 찍어버리고 그냥 밸런스만 가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티를 빠르게 뽑으면서 어쨌든 엘리의 별똥별 딜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바위 굴리고 자 오브젝트 가져가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에요. 진우노 선수가 아마 이바지를 뽑았겠죠? 이바지를 뽑았고 지금도 지옥 지옥 폭격! 야 이거는 거의 명사수 아닌가요? 이거 예측했어요. 야 진짜 알바 이러면 웨슬리 해도 되죠? 아 요즘 이거 너무 커요 지금. 대신 아 일단 괴력 난신이 들어가는데 두 명 물긴 했는데 이걸 자네트가 그래도 한번 방금은 아 이게 다리가 풀리면서 자 기어 아, 미안하네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자 게리머 들어와요. 근데 게리머가 타이밍에 들어왔고 이대링이 끊어졌지만 딜이 돼야 됩니다. 딜이 돼야 됩니다. 네킴 일단 네킴도 안 맞았고 웨슬리 살아갑니다. 지금 도토까지 켜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알바비 살아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랑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원희 선수도 위험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체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대시팀이 일단 빠지는 선택을 할 것 같긴 하네요. 야 이게 진짜 전문용어로 이쁘게 맞은 거예요. 아, 그러게요. 골고루 아니 진짜 밸런스 좋게 맞았네요. 네. 괴력난 신이 잘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 뭔가 그 이후에 연결된 게 좀 여기서 뭐 고유 선수가 최대한 버텨주고 마무리되는 거는 뭐 그렇게 되게 큰 지장은 아니고 본인 역할을 다한 거고 이게 알밥 선수가 아까 전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웨슬리가 지원 폭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이드랑 방금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브리핑이 밀어넣었어 쏴!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웨슬리가 이 동그란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예측하고 쏜 거거든요. 자 당연히 뒤로 뺐을 뿐인데 그 위치에 핵이 떨어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디아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야 좀 보고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건 굳이 뭐 문다는 느낌도 보다는 상대 동선 파악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이전 전투가 컸어요. 그쵸. 자 물론 이제 더토나 게리모의 궁극기, 스텔라의 어떤 기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싸움이 길어지면 또 변수 생겨요. 그렇죠. 지금 게리모 지금 슬슬 갖고 있는데 미셸 봐야 돼. 미셸이 절 지켜갑니다. 지금 턴은 자 일단 지원 폭격 자 가라는 거죠 절로. 자 일단 지원 폭격은 안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시팀은 확실하게 미셸이 딜링을 넣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널팀의 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별똥별 또 네메시스 두 명 자 일단 괴력난신이는 자 괴력난신 다시 한번 일단 전투지원 부대를 그래도 준표 선수가 먹어서 그러네요. 일단 마무리는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앞선에 있는 지금 별똥별에 막다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제레온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먼저 진입한 찌네노 선수가 마무리된다면은 널 팀이 트루플 뺏기고도 좋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뺏고 기어 뽑아 먹었고. 자, 탱커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잘 접어야 되는데 일단 재료를 잡았어요. 야, 그래도 도인이 근다 있어가지고 뭐 빠져나가긴 했는데 4대 4구도 뭐 널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트루퍼 먹는 건데 뺏긴 느낌이고, 이거 오히려 이니시에이팅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치팀. 자, 게리모어가 지금쯤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지금 스킬들이 많이 빠지고 게리모어가 잘만 들어오면 아 그렇죠. 재미볼 수 있어요. 어차피 1장 1모라도 충분히 방간으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데 이거 도일 마무리거든요. 서로 마무리죠. 서로 마무리인데 그러기에는 탱커가 없으니까 서로 미셸이 중간중간에 잘해주네요. 이렇게 참 미셸이란 캐릭터 자체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의 안전은 이미 보장된 상태에서 아군 백업을 해주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싸우기도 그런 게 3대3 구도였고 이제는 대시팀이 좀 빠져야죠. 한 명이 또 리스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살짝은 빠져주면서 정비를 해서 싸울 것 같네요. 자, 아마 또 다음 단계 트루포에서 만날 것 같네요. 근데 이 방금 같은 그림에는 방금한테는 두 팀이 잘 싸운 게, 이게 대시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원 폭격에 딜링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셸 강만 좀 막아내면은 확실하게 널팀의 3원딜이 안전하게 본인 딜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대시팀은 더욱더 지원 폭격을 좀 신길전에서 네. 정확하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멜비나랑 뭐 엘리가 뭐 초중반에 강력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극후반에 뭔가 경기를 뒤집어 풀 만한 원거리들은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는 자네트 턴이 올 것 같거든요. 자네트가 지금부터는 이제 50내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내 만내까지 찍으면은 이제는 2장 2모 3장까지 뽑아내면서 자발레트 임팩트까지 끼고 왔다는 거는 어쨌든 순간 딜링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도 그럴 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뭐니까. 야, 지금 게리모 자 세수! 이렇게 잡잖아요 그냥 하나를. 이 맛에 자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원 폭격으로 지금 탱커 마무리, 하랑 마무리, 제리온도 지금 마무리 직전. 지금 멜빈 피 빠지는데 네. 3원 딜이어도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두 개 정도가 레벨이 제일 높은데도 이렇게 높거든요. 오늘 좋네요. 오늘 지금 자네트가 물이 올랐네요. 이렇게 되면 혼자 남은 엘리 입장에서 뭘 하기 힘들죠. 자, 다시금 채찍. 자,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타워부 들어가면 되고요. 탱커들만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엘리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 뭐 추석맞이 기념으로 지금 같이 노는 거고. 그래서 엘리가 네. 한국에 온 거예요. 아, 그런가 봐요. 예, 추석맞이로요. 지금 이거 지금 어차피 딜러들 버블 터집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리스폰 되기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하랑이랑 스텔라가 나오긴 하는데 엘리가 마무리되면 어차피 5대 4라서 이거는 그대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리스폰 대도 무시하고 때리면 되거든요. 그쵸, 이거는 뭐 능파로 섬전여각으로 뭐 두 명씩 갖다 버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무조건 끝내죠. 자, 거리 벌리고 자네트가 쪽에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파괴합니다. 자,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게리모어가 오랜만에 진짜 완벽한 활약을 했네요. 확실히 뭐 제이와 카를로스를 막으면은 게리모어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게리모 선수가 또 픽폭이 넓다. 나는 자네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네트, 웨슬리 뭐 등등등 시너지가 굉장히 좋네요. 제이와 칼로스를 배나고 찍던 이번 경기였는데 자네트는 이런 경기를 보여주는 거 원래부터 좀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딜을 가더라도 최근에는 뭐 그냥 3장 2모 이렇게 빨리 뽑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1장 1모를 가더라도 딜이 좀 부족하더라도 살아남으면서 뭔가 시야 확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싸움을 만들어주는 게 그 네.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널대듯이 아직 승리가 없던 두 팀의 대결에서는 게리모의 맹활약을 일단 좀 단맛을 봤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시팀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를 일단 다 이기고 나서 나머지 팀들의 또 이제 전적이나 이제 승부에 따라서 또 파이널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또 1주차. 역시나 세계 최고 근거리다. 이게 게리모. 이게 1주차나 2주차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새 책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내드릴 네 경기 중에서 세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는 펜시와 위너네. 펜시도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이 패배의 쓴맛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네. 글쎄요. 이게 펜시팀 같은 경우에 멤버도 일단 우승자 준우승자가 다 모인 멤버잖아요. 네. 현우철 뭐 문진웅 거기다 김용희의 매경기 캐리력 유로엘의 단단함 그쵸? 안정감 이런 것들. 그래도 유영민 선수가 또 피폭도 넓고 하다 보니까 네. 이 펜시팀과 필승팀 같은 게 두 팀이 다 우승자 준우승자가 합쳐진 팀이다 보니까 뭐 2강 체제 아니냐 이런 얘기 네. 많았는데 일단 필승이 조금 치고 나갔고 뭐 펜시팀 같은 게 아직 경기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등수가 처진 거지 당장은 뭐 패배가 없습니다. 네. 게리무어의 무빙은 일단 오늘 아직까지는 뭐 오늘의 MVP감 그쵸, 마지막 팬텀 스텝 싹 써주면서 네. 찔러주고 좋았죠.
근데 자네트 캐릭 자체가 원체 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나오면은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와, 네. 자네트다. 이러면서. 최근에 또 자네트가 상향 먹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성 데미지가 또 올라갔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기인한 어떤 자네트의 활약을 느껴볼 수 있었던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마지막 경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말씀드린 대로 펜시업 위너 선수들이 조인 중에 있다고 그러네요. 좀 뭐 이제 뭐 위너 팀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당장 1승 3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잡아내야지 2승 3패 그 뒤로 3승 3패 한 경기 더 지면은 네. 사실 위너도 어려워요. 좀 위너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당장 패배를 하면 이제 4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펜시가 만약에 지면 피처 주니어에게 2위를 내놓게 됩니다. 아, 이거 오늘 순위 변동이 좀 돼요. 네, 순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승이 좀 내달리는 구간의 어떤 움직임을 봤다면 펜시도 오늘 경기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오늘 좀 이겨줘야지 펜시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1위 좀 그 승부에서 네. 어느 정도 본인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이 두 팀 뭐 필승이나 펜시는 파이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 직행을 목표로 하는 팀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굳이 우리가 파이널을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1위로 진출해서 기다리고 있겠다. 11월 5일까지 좀 쉬겠다. 그렇죠. 천천히 네. 준비하고 너희 경기 보고 단점을 분석하겠다. 이런 느낌이고 위너팀 같은 경우에는 멤버가 괜찮아요. 멤버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브리핑이나 픽 싸움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은 아쉽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위너팀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